자, 530번. 자, 삼참수 fx에 대해서. 자, 삼참수를 미분한 거에서 다시 x를 곱한 게 오른쪽 그래프처럼 생겼대. 자, 그래서 근데 나한테 진짜 fx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 지금 이 x의 f 프라임 x라는 애는 0에서의 중근을 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뭐를 가져? 실근을 가지니까 자, x는 0에서 중근을 가지고 x는 마이너스에서 실근을 가지는 삼참수의 시 x의 f 프라임 x는 최고차의 계수는 얼마인지 모르고 여기서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를 실근으로 가진다니까 x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선생님이 중근을 가진다는 거는 0에서 x의 제곱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0에서 t 올라간댔잖아. 맞죠? 그럼 결국 여기서 f 프라임 x는 양변의 x를 나누면 ax x 플러스 1이라고 적을 수 있겠다. 됐나? 자, 그러면,자,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f 프라임 x의 그래프는, 자, 얘가 얼마? f 프라임 x는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일 때, 2차니까, 얘가 양수가? 얘는 양수겠지, 왜? 얘가 지금, 이게 지금 최고차의 계수가, 얘가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양수잖아. 그래서 여기서 a는 양수다 이런 거 나왔. a는 양수다 이런 거 나왔겠지. 얘도 a는 양수니까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겼겠죠, 이 차가. 근데 아이씨, 진짜.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자 여기에서 보면 얘가 지금 f 프라임 x를 그린 거야. 0일 때 0이래. 그럼 x축이 어디 있었다? 여기 있었다라는 얘기야. 자 됐냐? 그러면 f 프라임 x가 이러면 자 fx는 여기서 뭐를 가진다? 결국 이렇게 극대를 가지고 이렇게 극수를 가지고 이렇게 극대를 가질 거다. 보호 변화를 보면 자 그럼 fx는 x가 0보다 큰 거나 같은 거에서 증가하나? 그렇네. 얘가 지금 x는 0이야. 얘는 x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럼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를 가지는 아니요. 극대를 가지죠. x는 0에서 극대를 가지 아니요. 극소를 가지죠.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겠다.